고래를 잡아보긴 했지만 고래를 먹어본 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. 아, 고래도 한번 잡아봤구나. 이거 나가도 돼? 여러분 안녕하세요, 저 자발입니다. 오랜만이죠? 아, 여기가 어디냐면요, 포항입니다. 포항. 서울에서 포항까지 왜 왔느냐, 오늘 원래 포항에서 울릉도를 가려고 그랬어요. 울릉도를 가서 이제 좀 신나게 촬영하려고 그랬는데, 예,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개편이 취소가 됐어요 갑자기. 몇분 전만 해도 출발하려고 했잖아.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포항까지 와서 이게 뭐야 이게? 주말, 내 주말 어떡할 거야? 그래서 제가 오늘 포항 죽도시장에 가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, 이번에는 고래고기를 두 가지를 사왔어요. 그냥 밍크고래고기가 있는데 그거 말고 물고래고기까지 제가 갖고 왔습니다. 이게 각각 얼마냐면 밍크고래고기가 요 한 접시에 3만 원이고 물고래고기가 2만 원이에요. 자, 저희가 예전에 먹었던 거는 그 밍크고래였을 건데, 이번에는 요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둘 다 먹어보고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향부터 식감 그리고 맛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울릉도 못 갔는데 요거라도 촬영해야죠. 일단은 겉모양부터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, 돌핀이고 요게 밍크돌핀. 밍크돌핀 맞나? 웃어줘. 돌고래고기는 살코기라고 불리는 요 어두운 부분들이 꽤 많아요. 근데 이 밍크고래는요, 이 비계라고 불려야 되나요? 모르겠는데, 이 비계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꽤 많아. 살코기도 있긴 있는데 이 밍크고래는 진짜 완전 비계, 돼지 비계를 갖고 있는 돼지 비계, 아 돼지 비계예요 그냥. 이거 돼지 수육이라고 해야 되나요? 돼지 수육 같이 생겨가지고 앞다리살 같아. 이거 한번 만져볼게요. 만져보는데 기름이 좔좔이야. 완전 손에 기름 묻은 거 보이시죠?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근데 냄새가 막 심하진 않네요. 근데 확실히 기름이 꽉 차있다, 네, 그런 느낌이고. 돌고래도 요 비계 부분 한번 눌러볼까요? 아, 근데 얘는 좀 단단한 느낌인데? 얘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고. 그래, 기름, 얘도 기름 엄청 많네. 요 살코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엄청 단단해요. 그 뭔가 마치 족발을 시켰는데, 족발을 시키고 나서 내가 깜빡해서 잠이 든 거야. 잠이 들고 난 다음 날이 된 거지. 실온에 보관했던 족발을 딱 열어봤더니 너무 단단한 느낌, 그런 느낌. 그리고 여기에랑 여기 다 껍질이 있는데 돼지 비계보다 엄청 단단해. 단단하고 뭔가 플라스틱 느낌 나는 거예요. 플라스틱. 이거를 잘라볼까? 잘라지네. 자, 일단은 제가 고래고기를 잘 못 먹어요. 호불호가 있습니다 확실히. 저는 불입니다, 불. 왜? 호, 불, 호 아니야? 호, 불호예요? 나 오늘 처음 알았어. 잘 못 먹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냐 물어봤죠.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? 소금입니다, 소금. 요 소금이 있으면은 그냥 고래고기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는데 솔직히 감이 잘 안 와요. 깨소금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래도 고래를 잡아보긴 했지만 고래를 먹어본 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. 아, 고래도 한번 잡아봤구나. 이거 나가도 돼? 우리 아들이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포경 버스랑을 벗겠습니다. 내가 그 꽃을 삼겹도? 다 소독시켜준 게 다 있어. 아니, 그런 걸 왜 말해? 아, 진짜. 일단은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밍크고래가 돌고래보다 조금 더 맛있대요. 그래서 밍크고래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소금을 조금 찍고. 소금만 찍어서 먹어야 될걸 드시면 어떡해요? 무슨 아줌마 뻥쟁이야. 소금만 찍어 먹으니까 비린내가 더 나네. 아우, 진짜.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. 저번에 먹고 나서는 진짜 너무 비려가지고 몇 번 씹지를 못하고 뱉었던 기억이 났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먹을만은 해요. 아까 기름이 꽉 찼잖아요. 한입 베어무는 순간 육고기에서 한입 베어물었을 때 나오는 그 육즙보다 한 두세 배 더 강하게 기름이 몰려오네. 근데 이게 비리긴 하거든요. 비리기는 하는데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느낌. 그래서 고소함이 같이 들어있어요. 오, 이거 신기하네. 나 저번에 먹었을 때는 좀 약간 맛이 좀 그랬거든요. 산지에 와서 먹으니까 좀 나은 게 기분 탓인가? 아주머니, 제가 한번 더 믿어볼게요. 나쁘지 않아요. 이게 홍어도 그런 느낌이거든요. 제가 홍어를 진짜 못 먹었었는데 차츰차츰 한 점씩 먹어보니까 이제는 막 강한 삭힘의 강도의 홍어도 먹게 됐거든요. 이것도 그런 느낌인가? 그러기에는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. 자, 일단 결론적으로 요 밍크고래 요 비계진 부위는 먹을만은 하다. 자, 그리고 특수 부위들이 좀 있어요. 요 오돌뼈 같이 생긴
빛같이 생긴 거 있는데 요건 담백하네. 돌고래 먹어볼게요. 돌고래. 이것도 비계를 먹어봐야 되는데 비계만 있는 건 아닌 거 없는 거 같아서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요거 가장 정상적으로 생기네. 뭔가 잔치집에 나오는 돼지 수육 같은 느낌의. 어? 아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. 제가 오버를 좀 섞으게 한 것 같은데 요 부분 있죠. 비계 부분은 그래도 먹을만했어. 처음에 이거 씹었거든요. 근데 요거 씹자마자 그 몇 년 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. 살코기가 비린 것 같은데 밍크고래도 여기 있으니까 요걸 한번 먹어볼게. 약간 비주얼이 염통이에요. 돼지 염통인데 퍽퍽해. 퍽퍽해요. 얘가 비싼 이유를 알겠습니다. 요거의 비린 강도가 10점 만점에 10점이면 이거 밍크고래 비린 강도는 10점 만점에 한 5점에서 7점 사이? 살코기도 비린양의 차이가 확실히 나요. 요 돌고래의 살코기는 그 특유의 비린내가 확 났는데 요거는 식감이 매우 퍽퍽했으나 비린내는 확실히 적었던 녀석이었네. 요거 하나 용기 내서 더 먹어볼게요. 아니 무슨 나무 강목 같아 비주얼은. 비린내가 많이 안 나네. 이것도 뭐지? 이상하다? 아까 여기서 났거든요. 얘 이 비계가 붙은 여기서 엄청 비린내가 났거든요. 요거를 다시 먹어볼게요 그러면. 비린내의 비밀은 여기 있었어요. 요 부위. 이 비계가 붙은 살코기 부분이 와 씹자마자 비린내가 확 올라오네. 그리고 요것만 씹었을 때보다 요 두 개 같이 씹고 요 기름이 같이 씹히니까 진짜 비린 것 같아. 이거는 저 혼자 먹으면 절대로 못 느낄 만한, 저를 공감하지 못할 만한 그런 거라서 우리 참돔님한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거 시식하나를 해줄 건데 자 드실 수 있죠? No. 아 근데 한번 먹.. 미.. 아.. 이거 아, 이따 피디님 하나.. 아 그럼요. 예. 네. 우리 넙치 피디도 한번 먹어봐야죠. 신경 써서 밍크고래로 어때요 맛이? God please no! 음소가 더 나은 것 같아. 밍크고래랑 돌고래를 좀 비교해봤는데 둘 다 비리긴 합니다. 저 자바리의 주관적인 평가는 요게 조금 더 비리고 요게 확실히 기름지다. 기름지고 요건 좀 그래도 더 먹을만하다. 다른 분들 지금 처음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음식입니다. 하지만 입문자분들도 요 양파나 젓갈이랑 같이 드시면 그래도 거부감은 덜 하실 수 있고 뭐 다음에는 또 기억할 만한 먹어볼 만한 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돌고래는 좀 위험해. 그리고 포인트 하나, 제가 먹은 이 고래들은 아니길 바라는데 간혹 가다가 이 불법 포획한 걸로다가 고기를 상품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. 이 원래 고래고기는 다른 조업을 하다가 이제 실수로 얻어걸린 고래들을 해치시켜서 하는 거지 일부러 고래고기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조업을 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 불법 포획을 하는 고래고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제가 한마디 할게요. 그 불법 포획하는 사람들한테, 불법 포획하시는 여러분, 이게 그렇게 불법 포획할 만큼의 맛은 아니에요. 네. 자 오늘 이렇게 돌고래와 밍크고래를 먹어봤습니다. 자 여러분 저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남은 거는 이거 버리기 아깝잖아요. 오케이 좋은 생각 났다. 맛있는데요?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.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.